안녕하세요. 청년기자단 영상제작팀 김이슬 기자입니다. 여기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진로토크쇼 5회차 현장인데요. 세상에 나쁜 목소리는 없다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현직자분의 이야기와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럼 성우를 꿈꾸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과 프리랜서 성우 정지향님의 인터뷰 현장 가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프리랜서 성우로 활동 중인 정지향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복주.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 이제 101화라고 그 게임 캐릭터도 녹음을 했습니다. 많이 놀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긴 한데, 동료들하고 녹음할 때늘좀 즐겁게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좀 경직된 분위기에서만 녹음을 하고 연기 연습을 하면 전혀 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소리 연구도 많이 하고요.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낼수 있는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사실 성우뿐만 아니라요. 특히나 예술 분야는 나 혼자서만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하고 호흡을 맞추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심자들은 학원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수많은 지망생 분들 또는 연기자분들과 호흡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소리랑 연기요. 사실 뭐 엄청 꿀바른 목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소리를 낼수 있어야 하고요. 특히나 좀 다양한 캐릭터 목소리를 낼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성우가 목소리만 좋아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도라에몽의 친구가 그런 떼쟁이스러운 걸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김새에 그래 맞아. 짱구는 못 말려 친구들의 음성이 철수처럼 연기를 있으면 한다면 내 고민도 그거는 이제 따라갈 거야. 발연기라고밖에 볼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연기 공부도 잘 해야 된다는 점. 일단은 생목으로 말하지 않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목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부터 알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워낙 강의를 또 많이 해서 이 사람을 좀 소리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화 상담, 제가 전화를 할때 상대가 이제 직원이 막 목소리가 좀 어눌하다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가르쳐 줘야 되나? 네. 아,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좀 답답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냥 직업병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조절이 가능한 편이거든요. 처음부터 좀 굉장히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투리를 고치려면, 그게 제일 좋죠. 일단 책을 읽는데 막 억양을 너무 주는 게 아니고 평조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는 특히나 억양이 많이 튀거든요. 경상도 쪽은. 그래서 막 이렇게 가 저렇게 가뭐 블루베리 스무디도 그렇잖아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게 뾰족하게 찍잖아요. 경상도는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블루베리 스무디가 아니고 블루베리 스무디처럼 이렇게 좀 나긋하게 말하는 거. 이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정을 하는 건 정말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사실 이 성우 공부를 저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성우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도전해보고 안 맞으면 그때 포기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도전하시는 그 첫걸음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만 하셔도 반은 성공하신 걸 겁니다. 있잖아요. 그 테라! 밥못 먹어서 지랄을 못하겠어, 테라! 제발 밥좀 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지? 저기로 갑니다!